주말 시간 꿀벌들의 잔치입니다. 크로커스 속에 꿀벌들이 한 송이에 어떤 거는 세 마리, 네 마리씩 들어가서 꽃술에 푹 빠져 있습니다. 와, 이 꽃은 오전에는 오므리고 있다가 나팔꽃처럼 해가 나면은 이렇게 활짝활짝 피는 크로커스 꽃입니다. 이제 작년엔 400송이더니 올해는 450송이. 활짝 피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꽃 구경은 실컷 합니다. 여기 은근히 이뻐요. 여기에요. 자꾸만 나눔 해주면은 자꾸만 퍼지면서 그렇거든요. 근데 엄청도 예쁩니다. 요 크로커스 꽃이 피고 지고 나면은 요 위에 이제 튤립 꽃이 피는 거랍니다. 그렇게 제가 해놨어요. 꿀벌들의 잔치입니다. 계속 지금이 이제 3월달이잖아요. 저 예쁜 색도 있지만 우리 집에 세 가지 색상이 있는데요. 여기에 노란색도 있습니다. 노란색도 있고요. 또 요 예쁜 속색도 있습니다. 세 가지 색상이랍니다. 요게 자꾸만 포기 나눔 하면은 자꾸 파지는 거랍니다. 저도 이거 한 15년 전인가 20년 전에 한 폴기에서 정도 갖다가 심어가지고 이렇게 자꾸만 나눔, 포기 나눔 해놓은 거랍니다. 이쪽 저쪽에 천지로 피어 있습니다. 꽃 구경은 지금, 크로커스 꽃은 지금이 한창 예쁠 때고요. 그리고 우리 집에 2월 초순서부터 피기 시작했던 복수초꽃 예쁘죠? 요게 남양성지에 가면은 복수초꽃이 예쁘게 2월달서부터 피기 시작했는데 저희 파우세미농원 저희 집에도 복수초꽃이 예쁘게 핀답니다. 요거 지랑 조금 있으면 이제 금낭아 싹이 쑥쑥 올라오기 시작하는데요. 금낭아 꽃이 4월 말 되면은 또 예쁘게 필 것입니다. 복수초꽃 예쁘죠? 엄청도 예뻐요. 이게 얼동되는 거기 때문에요. 집안에 안 들여다 놔도 되고요. 야생화랍니다. 완전. 와, 이제 목단도 쑥쑥 이파리가 쑥쑥 나고요. 온갖 싹들이 엄청도 많이 쑥쑥쑥쑥 섬초롱 꽃도 엄청 많은데 섬초롱 싹이 몰라보게 싹들이 올라옵니다. 요거는 흰 목단이고요. 목단이 저희 집에 몇 가지 색상이 있는데 쑥쑥 싹이 올라오기 시작했고요. 알리움 싹도 쑥쑥 올라오고 그 다음에 수선화 싹도 이렇게나 크게 수선화 꽃 피려고 이제 제법 몽어리가 생겼습니다. 수선화 꽃 금방 필 것 같아요. 예쁘죠? 여기가 파우세미 농원이랍니다. 이제 튤립 싹도 쑥쑥쑥쑥 튤립도 요게 몇 송이 이렇게 사다 가시면 20년 정도 있으면 막 200송이, 300송이, 400송이, 500송이로 퍼진답니다. 명이나물 보세요. 싹 예쁘죠? 요것이 명이나물이랍니다. 오늘은 찍을 게 많아서 내가 7분 영상으로 핸드폰 돌리고 있습니다. 주말 시간을 바오세미 농원에서 즐기면서 요거 대성은 10그루 사다 심은 게 지금 이제 5년 차인가? 그렇게 됐는데 이제 다른 곳으로 옮겨줄 겁니다. 진달래꽃도 멍어리가 이렇게 됐고 아기 수선화도 꽃 피려고 꽃멍어리 맺혔습니다. 아기 수선화도 한 몇백 그루 되는데 꽃 피려고 폼을 잡고요. 할미꽃 씨앗 뿌린 거는 그래도 싹이 예쁘게 나왔습니다. 우리 할미꽃 50공 트레이에 46개 씨앗 뿌린 거 이렇게 잘 나서 제가 잘 기르고 있습니다. 이쪽에도 복수초꽃 예쁘게 폈죠.
꿀벌이 속에 쏙 빠져 있습니다. 요거는 상사싹들인데요. 상사싹이고 히아시스 보여드릴게요. 하루하루 다르게 꽃이 빨간 꽃이 이제 제법 빵 터트리려고 폼을 졌습니다. 요거는 히아시스입니다. 요거는 매발톱싹이고요. 제가 매발톱 씨앗 빠져서 씨앗 뿌려가지고 요렇게 가꾸는 거랍니다. 나 완전 꽃이 뿌리면서 가꾸기 잘합니다. 내가 나를 칭찬해야죠. 요것도 집에서 꽃 구경 실컷 하려고 화분에다가 요렇게 놔줬습니다. 오늘 날씨 볼까요? 엄청도 좋아요. 쫙 하면서 벌써 6분 위로 돌아갑니다. 핸드폰 들고 영상 찍으며 풍년아 노란 꽃도 보면서 성모님께 기도도 하면서 착 소나무가 엄청 소나무 쇼량기가 쇼쇼쇼쇼쇼솔 성모님 앞에도 복수초꽃을 심어놨더니 복수초꽃이 예쁘게 보입니다. 찰칵 6분 30초로 돌아가고요. 성모님 저 좀 보고 웃어주세요 그랬더니 성모님이 웃고 있습니다. 나 너무 웃기죠. 핸드폰 들고 그렇게 인적 흔적 남기는 거랍니다. 여기에 이제 희양목에 꽃이 피기 시작하니까 벌들이 완전 폭 완전 꿀벌들의 잔치입니다. 맛있는지 희양목 꽃에는 더 많이 벌들이 모여 있습니다. 10마리가 찰칵 인증샷 찍으면서 우리 집입니다 하면서 소나무 구경하세요. 예쁜 작품 소나무들 찰칵 집에서 놀고 있습니다. 7분 50초 영상은 바오세미 농원에서 주말 시간 즐기면서 꽃 구경을 실컷 하고 있습니다. 영상 끝 하면서 이제 철쭉꽃 피면은 엄청 더 예쁠 것입니다. 성모님께 기도하면서 오후 시간 즐깁니다.